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좀 긍정적인 양봉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음봉이 나왔는데, 어제 올라간 거에 비해서 음봉이 막 그렇게 크게 욕심나는 음봉이라든지 아니면 막 크게 떨어지는 음봉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한번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강하게 반등이 한번 나왔다라고 하면은 뭐 가격이든 기간적인 조정은 한번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켜보자. 뭐 수소라는 이슈가 뭐 하루아침에 없어지거나 물론 하루아침에 성장이 되는 것도 아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를 만들어 가고 추세를 조금씩 꾸려 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어저께 64만 주 가까이 외인들의 매수 물량이 들어왔고 연기금과 투신에서 물량이 들어왔는데 오늘 연기금이 연속성을 가지고 매수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매도를 했는데 한 15만 주 정도, 15만 5천 주 정도 매도를 했죠. 물론 들어온 물량에 비해서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언저리 근처에서 저항을 받았던 부분, 그 저항을 강력하게 돌파한 거기 때문에 눌리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추세가 무너지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자리예요. 눌림 받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 있는 매물대죠. 요 매물대 구간을 해결하면서 4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한 뷰는 다르지 않죠. 저나 뭐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수소라는 두산 퓨얼셀이라는 그 뷰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괜찮은 긍정적인 모습을 갖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인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좋겠지만은 연기금과 투심 쪽에서도 기관 쪽에서도 물량이 조금씩 들어와서 그리고 그 들어오는 물량이 연속성을 가지고 매수하는 것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조금이라도 더 긍정적인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어저께 형성됐던 이 양봉을 이탈을 하거나 아니면 훼손을 했다? 라고 보기는 어려운 음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 구간이 온다. 그리고 그 라인 구간에서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될 거다. 어딜 돌파합니까? 이 37,500원 라인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그동안은 이 35,000원 라인을 돌파한 건데, 돌파 후 지지, 그 다음에 재돌파. 이런 액션들을 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45,000원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내가 시간을 조금만 더 투자할 수 있다. 라고 하시면은 저는 4만원까지는 일단 끌고 가고, 그리고 나서 4만원에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던 45,000원에서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영역 구간은 어렵지 않게 좀 채워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만원에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지, 아니면 4만원 돌파하고 눌림을 볼지, 4만원 저항받고 밀림을 받을지, 그런 것들은 그 정도까지 올라가고 나서 판단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양봉을 딱 해놓고 조정받는 구간이 여기서 마감이 된 거예요. 괜찮습니다. 여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의 기대감은 살아있다. 혹시 카카오톡 채널 추가가 아직 안 되어 있다? 두산 피얼셀을 제가 지금 몇 년을 찍고 있는데 아직도 채널 추가를 안 해놓으셨다 그러면 좀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뭐 두산 피얼셀에다가 뭐 이런 얘기 댓글 달아달라 뭐 이런 것도 안 하잖아요. 그쵸? 뭐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달고 필요 없으신 분들도 댓글 안 달고 그러시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걸 가지고 제가 뭐 계속해서 댓글 좀 달아달라 막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카카오톡 채널 추가를 안 해놓았다 그러면 좀 실망스럽습니다. 요거 지금 바로 채널 추가 한번 해주세요. 이거 돋보기 눌러주시고 허브 경제TV 입력한 다음에 채널에서 저희 회사 확인한 다음에 버튼 한번 눌러주면 되거든요. 되게 간단한 부분이니까 요거 한 번만 해주시고요. 저희가 오늘의 주도주 관련된 뉴스 이런 것들을 매일 아침에 보내드릴 건데요.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해보시면은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주도주로 매매를 해야지 성공 확률이 높고요. 그 주도주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무료 체험 신청을 하셔서 같이 일주일 동안 주도주를 갖고 반복적인 매매를 해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하는지 저희가 알려드릴 거예요. 같이 매매하면 됩니다. 그리고 같이 매매하면서 이런 수익률도 챙겨가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주말입니다. 편안하게 좀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또 뵙도록 하겠습니다.